예, 제 옆에 김준영 한신대학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사학과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바쁘신데. 예. 아예 아닙니다. 저 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달려옵니다. 아, 예. 이 정치가 워낙 개판으로 가니까. 네. 예. 상식적으로 안 가니까. 예, 비상식적이죠. 예, 그래서 우리 역사를 전공하신 김준혁 교수님의 역사적 통찰력으로. 아유, 통찰력 제가 뭐 나이도 어린데. 아, 예. 별 말씀. 통찰력으로 좀 해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민주당이 지금 뭐 팬덤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글쎄, 그 용어부터 한번 좀 더 짚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당원의 권한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거고. 제 생각에는 제 의견부터 좀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게 저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과거의 주류들이죠. 그거를 우리가 친문 주류다, 친문 기득권 주류다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세력과 민주당에서 지금 혁신을 주장하는 이재명 당대표는 아 뜻을 같이 한다고 봐야 되죠. 일단 그 세력과의 공천과 총선을 앞두고서 권력 내부 투쟁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이제 이낙연이가 옵니다. 네. 글쎄, 지금 교수님의 네. 생각은 아니 뭐 현실적이고 예. 예. 또 좀 거친 표현으로 좀 쓰자면은 네. 너무 좀 적나라한 표현이죠. 아, 그래요? 뭐 제가 볼 좀 네. 이제 그 좀 더 아. 이야기하자면은 네. 그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내부적인 그 진통이다. 토론과 진통 뭐 아. 이런 정도로 좀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네. 그 기득권의 사회를 갖다가 개혁하고자 하는 세력들의 등장과 네. 또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들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단지 신채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묘청의 난 같은 걸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4대파 대 국풍파. 아, 그러니까 이제 국풍파는 자주파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네, 이렇게 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역사를 쭉 보다 보면은 네. 바로 기득권 세력과 그 기득권에 저항해서 또 새로운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것, 그건 뭐 단재 선생님이 역사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가 어떤 새로운 혁신 세력이라고 한다면 비아는 이제 기득권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제 이렇게 보자면은 이제 민주당 당내에서도 이제 기득권의 어떤 세력들, 그러니까 네. 쉽게 이야기해서 뭐 친문 주류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 입장에서 어떤 기득권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친문 주류도 그 이전에는 사실은 그 혁신계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뭐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 예, 그렇죠. 거기서 기득권 예. 하여튼 제가 이제 드리고 예. 싶은 이야기는 네네. 친문 그 주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이전에 사실은 이제 DJ 때부터 왔었던 그렇죠. 동교동계의 어떤 주류들과 결합한 것도 사실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분들이 굉장히 기득권화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고 치면은 이 기득권이 갖고 있는 그 정치인들이 좀 더 민주주의나 혹은 한국 사회 변화 발전 그리고 현재적 입장에서 민주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하고 이것에 대해서 바로잡고 혹은 이들이 더 이상 정권을 연장 지속하게 됐을 때 지금 이 한국 경제부터 시작해서 남북관계의 어떤 불투명성 또 세계에서 왕따되는 대한민국 이런 부분들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지 네.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막아내고 싸우고. 저지하고 싸우고 이걸 해야 되는데 안 그러고 있거든요. 안 해요. 예, 안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찌 보면은 나라를 바로 잡고자 하는 민주당 당원들이 이제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원들이 아니, 국회의원들이 안 하니까 당원들이 나서게 되는데 이런 당원들에 대해서 팬덤 정치를 하는 뭐 개딸들이니 뭐 양아들이니 이런 식의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무시하고 이들을 갖다가 비하하면서 자신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명백히 잘못된 거죠. 네. 아니 BTS의 그 팬들인 아미는 훌륭한 것이고 민주당에 대해서 개혁을 하자고 하는 그런 당원들의 목소리는 그것은 아주 나쁜 것이고 이렇게 이분화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죠. 예,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자폭탄도요. 네. 뭐 하여튼 거기에 욕설을 담거나 네. 그 인신을 공격하거나 뭐 그런 건 올바른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정치도덕적으로 네. 봤을 때. 그러나 그 당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어디 표출할 데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일명 수박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민주당의 당원들의 요구와 국민의 개혁적 요구를 반하는 그러한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은 국민의 대표로서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돈 받고 먹고 살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게 욕설이나 그런 건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건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그걸 수용해서 언론에서 보도 제대로 안 해주니까 하는 게 저는 전향적인 자세라고 보여지는데 아니, 뭐 정확한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걸 갖고 네. 이원욱 의원, 나 이름을 좀 거명하겠습니다. 아, 하도 예. 오래해서 예.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걸 말이죠. 개딸 그러면 다 나쁜 거야. 개딸 좀 반푸노치라도 좀 가지. 이원욱 의원에 대해서는 네, 뭐 저 신명벌에 안 해서 아, 예. 해야겠습니다. 뭐 다 예. 알고 있듯이 네. 뭐 당원도 아닌 사람의 이야기를 거론해가지고 맞습니다. 문제가 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네.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 욕설, 뭐 비하하는 언어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아니 당원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민주적 사고와 또 어떤 당의 발전에 대해서 정당하게 이야기하는 거 이건 올바른 일인 거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개인의 의사를 갖다가 정확하게 예. 표현하는 것들,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의 대원칙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국회의원들은 말이죠. 그 많은 당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건 네. 숙명이 아니라 정치인이 해야 될 본분인 거예요. 그치, 네, 아니, 그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했다. 아니, 오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지금 뭐 댓글 다는 분들 중에 야 예. 김주정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도 댓글 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또 그분의 네. 의견일 수 있는 네.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 분노해 가면서 막 나가서 욕 이런 거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원우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정말 했어요. 현재 있는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저도 그럼 실명으로는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요, 예. 이상민, 설훈 이런 의원들 같은 경우 지금 지속적으로다가 거꾸로 민주당 당내에서 당원들을 가장 협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협박입니다. 자신의 어떤 생각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 당신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건 민주적 원리를 갖다가 어긋난 행동들입니다. 이건. 그리고 툭 하면 이재명 그만두라고 그러고. 아니 당원들의 89%가 지금 당대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당원들 전체 89%는 거의 90% 가까운 건데 네. 90% 가까운 당원들이 지금 당대표를 지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강성 지지층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 전에 이낙연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그 데이터로 보자면.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네.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로서 네. 나름 상당히 잘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여러 가지 악재가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월등히 높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로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37%가 안 흔들려요. 그럼요. 예. 이 부분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트럼프가 미국에서 처음 대통령 당선될 때 그때 지지율이 35%였어요. 35%의 지지율 갖고도 대통령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37%, 38%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차기에 대선 후보로서 가장 유력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를 나가라, 그만 정치 그만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 민주당 당원으로서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민주당 당원으로서 정당이라는 게 뭡니까? 정당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강 정책 어떤 개혁의 노선들을 바로 대통령을 당선시킴으로써 집권을 해서 그 집권된 힘으로다가 법령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만들어서 국가 운영을 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훌륭한 나무이자 뿌리인 사람을 갖다가 나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게 비정상 아닙니까?
이낙연이 들어오잖아요. 뭐, 그 예전에 강태공이 그런 네. 이야기했죠. 이렇게 자기 아내가 그 80이 될 때까지 남편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네. 이혼을 했죠. 아, 예. 그러다가 이제 주나라 문학 만나가지고 태공, 그 소위 말해서 그 강태공이 이제 재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와서 다시 결혼해달라고 하니까 바가지에 물을 딱 떠서 예. 이렇게 뿌리잖아요. 예. 예, 떨어진 물, 버려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아.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네. 이낙연 대표는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네. 바로 대장동권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 부분. 대장동권을 어떻게 만들어냈고 왜 그렇게 집요하게 이재명 대표 공격을 했고 그것이 대선 패배의 주요한 원인이 되게 됐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본인이 경선에 졌을 때 대장동권에 대해서 그것은 자기가 주소들은 풍문이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줬어도 모자란데 그렇죠. 그것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이낙연 계열에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예. 끊임없이 대장동권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었는데 지금 보면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해명도 하지 않고 돌아와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의 도의적 자세가 아니다. 예. 이낙연 대표님 그만하죠.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아요. 한국에 돌아와서 출판기념회를 또 하신다 그러니까. 아니 윤석열하고 싸워야지 출판기념회 할 지금 시간이 있어? 어? 아니 일단 미국에서 그 출판기념 기자회견을 봤는데 아니 무슨 뭐 DJ가 뭐 탄압받아갖고 미국 가서 말이야 출판기념회 하고 뭐 그런 연상을 시키는 거야 국민들한테 이미지화 시키더라고. 예전에 광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저도 예. 들은 이야기인데 하도 뭐 이제 뭐 DJ처럼 막 행동하려고 하니까 네. 그 예전 원로 당원들이 네. 네가 DJ냐? 이 얘기 딱 한마디 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지원 전 원장도 나와서 그 얘기 했다가 다음에 한 번 더 하시라니까 이제 안 하겠다. 예. 자, 그래서 한마디만 좀 더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그 논지와 이어진다면 지금 국민들이, 대중들이, 당원들이 요구하는 거는 민주당이 단합해서 단결해서 그건 나가서 막 떠돌아가고 조중동 받아쓰고 막 분열을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단합하고 단결해서 싸워달라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나락으로 빠지고 있고 경제는 완전히 말도 안 되고 외교는 완전 개판이고 어? 국민의 삶은 더 처참해지고 근데 그거 왜 안 싸우고 말이야? 니를 내부끼 저렇게 하고 말이지. 뭔 자꾸만 혐오하는 언어만 쓰고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수박이라는 용어 좋지는 않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거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거기다 또 뭐 개딸은 마치 개혁의 딸인데 네. 개딸은 무슨 혐오하는 언어로 쓰고 말이죠. 한심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가끔 뭐 그래 답답할 때 지속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치인들의 계산된 공략이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일단 뭐 용어 자체도 올바르지 않지만 예. 지금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가 국회의원의 맛을 들였어요. 국회의원 맛. 네. 제가 예전에 예. 대구 출신의 삼선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쪽 국회의원입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예전에 문화유산 해외로 유출된 문화유산 찾으러 다니는 네. 일에 한번 도움을 주셨던 분이었어요. 박근혜 정권 당시에. 그래서 안민석 국회의원하고 또 사적으로 가까운 사이여서 그분이 이제 그분 집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안 의원하고 이제 같이 갔다가 제가 네. 농담 삼아 아유 이제는 국회의원 이제 그만두시고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일들을 해주시면 예. 좋지 않겠습니까? 나이도 있으시니까. 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요? 김 교수님.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 국회의원인데 내가 이걸 왜 그만둬? 이렇게 이거보다 더 좋은 직업이 없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길 가다 서가지고 네. 누구 이 지역 그 공무원 네. 오라 그래 그러면 다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한번 맞들이면은 이게 심각한 네. 이 증상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겠구나. 아. 저는 민주당의 그 국회의원들이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본인들도 역시 운동권 출신들도 있을 수 그래요. 있고 감옥 갔다 개혁을 해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이원우 의원도 감옥 끼고 옛날에 고대 학생운동 출신입니다. 예. 후배시잖아요. 하여튼 근데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처음의 신념과 네. 처음의 자세를 잃어버린 거죠.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에 자세를 잃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 자리에 두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롭게 정의감에 불타고 이 사회를 개혁하고자 원하는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정치를 하게 만들어내는 것들 중요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또다시 세월이 지나서 그 사람도 타락하게 된다. 네. 잘못되게 된다. 그럼 바꿔야죠. 국민을 물러나고. 그게 바로 누구냐. 우리 네. 당원들 혹은 민주시민들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에서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당 혁신기구를 만든다고 이낙연 전 대표도 당을 혁신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교수님 보시기엔 민주당 어떻게 혁신해야 됩니까? 저는 제가 작년에 예. 네.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위원을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제가 뭐 정당혁신위원 하면서 네. 지금 이제 정당혁신위원 앞전에 정당혁신위원을 네. 했죠. 그때 했던 이야기가 이제 삼선 연임 금지. 삼선 연임 금지를 내세웠고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게 아, 이재명 대표 공약이었어요. 아, 대선 공약이었었죠. 그럼 해야겠네, 예. 대표. 그리고 예, 예. 열린 민주당하고 합당할 때 예. 가장 합당에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합의 내용이 바로 한 지역구에 삼선 연임 금지였었어요. 맞아요. 예, 아주 이건 명확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끝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도 없어. 예, 왜 그러느냐? 기득권들의 힘 때문인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 당원들이 누가 이 지역 당원인지를 지역위원장밖에 몰라요. 말도 안 돼. 예, 당원들도 모르고 또 새롭게 도전하는 정치 신인들도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당원들도 알 수도 없죠. 자, 최근에 그 광고물법이 바뀌어갖고 네. 저 거리에 정치 네.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돼 있죠. 수도 없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치 현수막을 정치 신인이 건다. 다 없애버려요. 지역위원장 내진 국회의원들만이 걸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엄청난 기득권이네. 엄청난 기득권이죠. 특권이네. 그건 특권이라고 봐야지. 아, 그래서 그 예. 어제 현근택 변호사가 예. 예, 페이스북에 글 하나 올렸는데 자기 중원 지역에 저 지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오염 폐기수, 예, 방사능 폐기수 이 관련해서 이제 현수막을 걸었더니 네. 하루 만에 다 없어졌다는 거야. 그런데 그 없어진 것을 확인했더니 공무원들이 없앤긴 했는데 그것을 신고한 사람은 누구였느냐? 아, 그게 점점점점하면서 결국은 윤영찬 그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그 지역구에 있는 아마도 뭐 당원이나 누군가가 이제 하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고통스럽습니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이 혁의 가죽 혁자를 쓰는 이유가 모든 동물들이 이 털갈이를 할 때 고통스럽지만 새로운 털이 났을 때 보다 더 아름답고 보다 더 유용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고통스럽지만 그런 고통을 갖다가 이겨내야만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네. 거죠.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는 게 혁신이에요. 기득권을.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네. 기득권을 내려놓되 바로 당 오역이라고 하는 뭐 정책위원장, 뭐 사무총장, 원내대표 등등 해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기득권들, 뭐 가령 뭐 경선 과정에서 그냥 이분들은 전략공천, 나머지는 피 튀기게 경선하는데 당 오역들은 뭐 그냥 전략공천. 아니, 삼선한 사람 중에서 넌 다음에 불출마하겠다. 그렇게 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 지금 이제 불출마 선언한 사람이 우상호 의원하고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예, 뭐 그런 거고 이제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구가 아니라 이제 그 서초구로 옮겨가서 험지 가서 자기가 싸우겠다. 이건 굉장히 높이 평가되는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해야 되는 거죠. 나 대구 가겠다. 예, 예를 들면 당 삼선 이상들이 좀 과감하게 용기 내서 아니 난 지금 이 쓰러져가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대구에 가서 과감하게 싸우고 뭐 PK 가서 과감하게 싸우고 과거에 그랬어요. 예. 제 기억으로는 DJ 때나 노무현 때도 공천할 때 그런 사람들이 뭐 불출마 선언하거나 근데 싸운다고 선언했어요. 지금 한 명도 없어 어떻게? 그러니까 문제죠. 참나 진짜 답답해 죽겠어 정말. 하여튼 김준혁 교수님 말을 좀 들으라고 해야겠네. 아 시간이 좀 지났는데 마지막으로요. 그 노란봉투법 이제
그 지켜보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뭐 국민의힘 또 윤석열은 또 거부권 행사한다 그러고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경제 공기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윤석열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오늘 이제 본회의에 네. 노란봉투법이 이제 직권 상정이 됐죠. 네. 오늘 이제 본회의에서 저는 뭐 통과될 거라고 예. 보고 아마도 국민의힘은 퇴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물론 이제 그와 관련해서 통과됐다 하더라도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네. 양곡법, 간호사법도 이번에 이제 노란봉투법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뭐 거의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 노란봉투법 혹은 경제계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막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 파업과 관련된 손실보상금을 과도하게 부상권 청구해서 그들을 갖다가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것들 잘못된 네. 거 아니겠습니까? 원청, 하청, 재하청 문제도 있죠. 제가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던 날 그날 밤에 예. 세 명의 노동자가 자살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쌍용 자동차 아, 노동조합의 그렇구나. 간부들이 그렇구나. 각각 지역에서 또 거의 비슷한 시간에 서로 간에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왜 자살을 했느냐. 예. 쌍용 자동차가 자기들의 파업 손실금을 갖다가 이 노동조합에다가 다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네. 이 간부들한테 정말 뭐 몇십억, 몇백억씩 막 청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쌍용 자동차가 그 자기네들이 회계 조작을 통해서 네. 회사를 팔아넘기려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대응을 했던 거였었는데 이 노동조합 간부들은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민주정당이 되게 되면 이런 노동조합의 문제,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어떤 갈등 문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그렇지 않고 보수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면서 철저하게 기득권인 바로 재벌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봉투법이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되는 네. 것인데 이것이 경제인들의 자기들의 입장만을 생각하고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로부터 이익을 얻는 보수 집단이 그것을 막겠다고 하는 건 이건 바로 긴 역사로 보자면 죄인들입니다. 아니, 그것을 저는 노동과 자본의 문제를 떠나서 그 현장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어야 되는 건 이제 비정규직이라든가 하청 영역자들 우리를 파업하는 문제인데 이건 반인간적인 우리나라 근대 전 근대적인 한국 노동 현실을 개선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근데 그거를 갖고서 뭐 기업이 죽는다 그러니 참 아... 지금 기업들이 얻는 이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전에 70년대 네. 전태일 시대로 돌아가는 네.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비정규직과 또 이 아주 이 작은 공간 속에서의 노동자들을 갖다가 탄압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들 정말 용서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 역사적 통찰력을 가신 우리 김준혁 교수님과 함께 정치 현안 얘기하니까 훨씬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우리 역사적 예도 들어주시고 예, 저희들이 자주 모시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